네, 베이식 그래머 인 뉴스 85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5과에서는 a little 또는 little, a few 또는 few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a little 또는 a few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하시오. Do you have any money? 당신은 돈이 좀 있습니까? Yes, a little. 예, 약간 있습니다. 자, money는 셀수 없기 때문에 a little을 씁니다. 그러니까 a little은 셀수 있는 명사, a few는 셀수 있는 명사, a little은 셀수 없는 명사, a few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쓰입니다. 그래서 money는 셀수 없기 때문에 a little을 쓰죠. Do you have any envelopes? 봉투 좀 있습니까? 자, envelopes는 셀수 있죠. 그래서 예, 약간 있습니다. 몇장 있습니다. Yes, a few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Do you want sugar in your coffee? 커피에 설탕을 좀 원하십니까? Yes, 조금 원합니다. 이건 sugar는 셀 수가 없죠. A little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Did you take any pictures when you were on vacation? 당신이 휴가 중일 때 사진을 찍으셨습니까? 자, pictures는 셀 수가 있으니까 yes, a few. 몇장 찍었습니다. 자, does your friend speak English? 당신의 친구들은 영어를 할줄 압니까? 자, 영어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 조금 합니다. 예, a little. 자, are there any good restaurants in this town? 이 도시에는 좋은 식당이 좀 있습니까? 여기서 restaurant은 쓸수 있죠? 그러니까 yes, a few.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a little, a few. 그 다음에 이 밑에 단어를 써서 빈칸을 써놓는 것입니다. Martin speaks Italian well. 마틴은 이탈리아를 잘한다. He lived in Italy for a few years. 그는 자, 몇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살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Can I have in my coffee, please? 자, 커피에 뭐를 넣죠? 쭉 보면은 우유를 좀 넣겠죠? 그러면은 우유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Can I have a little milk? 이렇게 되겠습니다. Can I have a little milk in my coffee, please? 제 커피 속에 우유 좀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 When did Julia leave? 줄리아는 언제 떠났습니까? 자, 몇분 전에 떠났다 또는 뭐 시간을 나타내는 말. 줄리아는 언제 떠났어요? 여기 있네요. Years. 그러니까 몇년 전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며칠 전에가 더 좋겠네요. 그래서 며칠 전에 떠났습니다. A few days ago. 대문자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Do you speak any foreign languages? 외국어를 할줄 압니까? I can speak Russian을 하면 되겠습니다. A little Russian. 자, 러시아어를 조금 할줄 압니다. 셀수 없으니까 a little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 Are you going out alone? 혼자서 나갔습니까? 아니요, 누구랑 나갔어요. 친구들하고 나갔다면 되겠죠? 그래서 a few friends, 친구 몇 명과 나갈 예정입니다. 혼자 나갈 예정입니까? 아니요, 친구 몇 명과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 이와 같이 전부 다 미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Have you ever been to Mexico? Have been to 그러면 어디에 갔다 온 적이 있다. 멕시코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자, ever, 전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몇번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times란 말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몇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쓸수 있으니까 a few times. 자, there wasn't much furniture in the room, just a table. 자, 방 안에는 가구가 많지가 않다. 가구는 셀수 없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just a table, 테이블 한 개랑 그 다음에 가구에 해당되는 게 chairs. 그래서 의자 몇 개. 그렇게 하면은 a few chairs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I'm going out for a walk. 나는 산책하러 나갈 예정이다. 나는 뭐가 좀 필요할까요? 아, fresh air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I need a 에어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little fresh ai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very little, very few, plus 아래의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your English is very good. 너의 영어는 참 좋다. You make very few mistakes. 자, very few라는 말은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해요. 자, 실수 없는 명사는 very little. 실수 있는 명사 앞에는 very few. 이렇게 씁니다. 근데 mistakes가 실수가 없죠. 아니, 실수가 있죠. 그래서 very few를 썼습니다.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실수를 하지 않군요.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I drink 자 커피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I don't like it.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커피를 거의 먹지 않는다. 실수가 없기 때문에 few를 쓰지 않고 little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거의 먹지 않는다. The weather here is very dry in summer. 자, 이곳 날씨는 여름에 매우 건조하다. 건조하니까 비가 거의 안 오겠죠. There is 비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little rain. 자, 비가 안 온다는 표현에 very를 써야 되겠습니다. Very little rain. 자, 여기도 very를 써야 되겠죠. Very little coffee. 자, it's difficult to find a place to stay in this town. 이 도시에 자, 머물 장소입니다. A place to stay 그러면은 머물 장소. 뒤에서 앞을 수식해줘요. 아, 머물 장소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 to부터 자, in this town 여기까지가 진짜 주어가 되겠고요. is은 가주어가 되겠어요. 자, 이제 진짜 주어를 이렇게 뒤로 빼냈습니다. 이 도시에서 머물 장소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There are 자, 뭐가 뭐 없을까요? 호텔이 없겠죠? 그러니까 there are very few hotels. Hotel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셀 수 있는 명사니까 very few를 썼습니다. Hurry up, 서둘러라. 우리는 시간이 없다. Have got이란 말은 have란 뜻입니다. 시간이 거의 없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very little 시간 time 이렇게 되죠. We've got very little time. The town is very quiet at night. 그 도시는 밤에 매우 조용하다. 자, 사람들은 거의 사람들이 외출하지 않는다. 사람은 셀 수가 있죠. 그러니까 very few people go out. 거의 모든 사람이 외출하지 않는다. 7번 Some people in the office are very lazy. 이 사무실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매우 게으르다. 그들은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work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very little work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little work 그들은 거의 일을 하지 않는다. 자, 4번 little, a little 또는 few, a few를 써놓으시오. 자, little, few는 부정어, a little, a few는 긍정어가 되겠어요. 그렇게 구별을 하고요. 자, little과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few와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씁니다. 자, there was a little food in the fridge.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거의 없었다. It was almost empty. 그곳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부정어를 써야 되겠죠? 자, food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little을 썼습니다. When did Sarah go out? Sarah는 언제 외출했니? 그랬죠? 자, 몇 분 전에 외출했다. 이 말은 긍정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또 minute는 셀 수 있는 명사죠. 그래서 a few minutes ago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I can't decide now. 나는 지금 결정할 수가 없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셀 수가 없으니까 a little, 그죠? A little time to think about it. 그것을 생각하는데 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 뒤에 볼까요? So we arrived earlier than we expected.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런 뜻입니다. than은 뭐뭐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일찍 우리는 도착했다. 왜냐? 트래픽이 없었기 때문에. 트래픽이라는 것은 교통체증이죠. 트래픽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어니까 little를 써야 되겠죠? 셀 수가 없습니다. 트래픽은요. 그래서 little를 씁니다.
The bus service isn't very good at night. 버스 서비스는 밤에는 매우 좋지 않다. 자, 그러니까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는 말이죠. 9시 이후에는 버스가 거의 다니지 않죠. 쓸 수가 없죠. 아니,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few buses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Would you like some soup? 수업 좀 드실래요? 조금이라고 그러면 a little 이렇게 되겠죠? 조금 주세요. 수업은 셀 수가 없으니까 a little. They sent us a map. 그들은 우리에게 지도를 보내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 그들의 집을 찾는데 문제가 거의 없다. Trouble 이 말은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셀 수가 없고 부정어가 나와야 됩니다. 문제가 없었다. Had a little trouble. 문제가 없었다. 뭐뭐 하는데 그 집을 찾는데 문제가 없었다. 자, 5번. 틀린 곳을 찾아 고치시오. 맞으면 OK라고 합시다. 자, we are going away for few days next week. 자, 이거 어가 필요하죠? 우리 다음 주에 자, 며칠간 for a few days. 이거는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자, 며칠 동안 밖에 나갈 예정이다. Everybody needs a little luck. 자, 행운이 필요하다는 긍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little 대신에 a little luck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I can't talk to you now. 나는 지금 너랑 얘기할 수 없다. I've got few things to do. 해야 할 일이 좀 있다. Have got은 have의 의미가 있습니다.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a few things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I eat very little meat. 나는 자,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다. I don't like it very much.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맞았죠? Okay. Excuse me. 실례합니다만 Can I ask a few questions? 제가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긍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a few questions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There were little 아, 이거는요. people이 쓸 수 있는 명사죠.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few people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few people. 자, 그다음 Martin is a very private person. private는 사적인 이런 말이죠. Martin은 매우 사적인 사람이다. 자, 사람들이 거의 그를 잘 모른다. 맞았죠? 그래서 okay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5가 문제 풀이를 다 마쳤습니다.